1398년 고려가 망하고 세왕조 조선이 건국된 지 7년. 그러나 세왕조의 중신들은 크나큰 시름과 함께 무거운 적막과 긴장에 쌓여 있었다. 조선 왕조 개국이라는 엄청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태조 이성계. 그가 급작스런 병을 얻어 위중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보위를 이어야 할 세자 방석의 나이 겨우 17세. 그러나 바로 그 시각,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정안군 이방원의 집에서는 불길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린 이복 동생에게 세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권력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오랜 세월 절치부심해 온 이방원이었다. 동현으로 갈 것이니라 어서 따르렸다. 예! 아버지 이성계가 운신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이방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한순간으로 흥망을 결정짓고자 정도전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도전. 당시 조정의 전권을 쥐고 있던 그는 태조의 명을 받아 세자 방석을 보위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니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강령전의 태조 이성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생사를 넘나드는 위중한 상황이었고, 나의 죄가 무엇이오? 정녕 내놈의 죄를 모르느냐? 내놈은 첩의 자식을 앞세워 감히 종친들을 해치고 조종을 어지럽히려 하지 않았느냐? 참만 부당하오이다. 내 어찌? 그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되던 이른바 여말선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변혁의 시대에 뛰어난 식견으로 태조 이성계를 보위해서 마침내 조선 왕조의 건국이라는 엄청난 혁명을 성공시킨 삼봉 정도전. 그러나 새 왕조의 건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보람도 없이 그는 이렇게 역적의 누명을 쓰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 이 사건으로 정도전 일파는 일거에 제거됐고 태조 정권은 사실상 붕괴됐으며 아버지인 태조를 도와서 새 왕조를 건설했던 태조의 제5왕자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혁명적인 이론가로서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정도전, 그리고 조선 왕조 개국에 있어서 병력의 동원 등 모든 구전 일을 맡아 했던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양날개로서 조선 건국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 두 사람 간의 대립, 마침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분출된 그 첨예한 갈등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려 말 권문 세족의 수탈로 고려 왕조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시대적 상황에서 시작된다. 왕실이 썩으면 조정이 썩고 조정이 썩으면 민심이 떨어져 나가는 게 하늘의 선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겁니다. 더 이상 군문 세도가들의 행포가 계속된다면 조정은 더 이상 백성들의 신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허수아비나 다름없어요. 민심을 돌이키려면 전제를 개혁하는 도리밖에는. 소인의 생각은 다르오이다. 전제 개혁도 좋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 나라 고려는 이미 운이 다했습니다. 삼봉, 고려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국운이 이미 쇠한 왕조로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기운이 필요한 때입니다. 삼봉 정도전. 고려 국민왕 시절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하여 진보적인 정치개혁을 모색했으나 국민왕이 죽은 후 그가 펼치려던 원대한 포부는 중도에서 좌초되는데 가렴 죽을 일삼고 백성들은 조금 먹기마저 구하지 못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해야 할 일은 민심의 수습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대사인 줄 아옵니다. 강경하게 개혁을 추진하던 정도전, 조준 등 신흥 사대부들은 보수 귀족 세력의 견제로 인해 일제히 정계에서 축출되고 만다.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에 유배됐다가 고향인 삼각산과 김포 등지를 돌며 10여 년을 보내게 된다. 그 시련의 시기에 그는 내우 외환의 절정에 이르른 고려 왕조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미 수습할 단계를 지났다고 결론짓기에 이른다. 그에게는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만한 힘을 지닌 인물이 필요했다. 해서 1383년 정도전은 당시 동북면 지휘사로 있던 이성계의 막사를 찾게 된다. 나라가 오늘과 같이 혼란하면 이를 수습할 만한 강직하고 신망이 두터운 명신이 있어야 합니다. 장군,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실이 쇠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아있습니다. 장군, 구왕조가 쇠진하면 새 왕조를 창업하는 것이 솔리가 아니오이까? 난 다만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 무장일 뿐이외다. 장군. 이방원. 그는 일찍부터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홍건적과 왜구를 소탕하는 등 혁혁한 무공을 세웠던 인물이었다. 이성계는 두 명의 부인에게서 모두 여덟 아들을 두었다. 첫째 부인 한씨 소생으로는 후일 조선 제2대 정정으로 즉위하는 방과와 제3대 태종 이방원, 그리고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유배되는 방간 등 여섯 아들이 있었고, 둘째 부인 강씨 소생으로는 방번과 방석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목숨을 잃는다. 특히 이방원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했을 정도로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정삼봉 어른이 누굽니까? 경학과 경륜을 모자람 없이 갖추신 분입니다.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꿰뚫어 보실 분이에요. 그분 곁엔 뜻이 있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질 않습니까? 아, 과연 아버님에게는 천만 원군이 될게요. 일간 그 어른을 찾아뵈세요. 아버님께서 과묵하시니 서방님께서 의논을 하셔야지요. 아버님 곁엔 서방님뿐이질 않습니까? 고맙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구려. 이 장군은 용장이요, 허골로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작금의 혼돈을 수습할 만한 신망과 또 그만한 힘을 갖추고 있어. 지금과 같은 시대엔 이 장군 같은 인물이 필요해. 아니, 이 장군밖에 사람이 없네. 정치라는 것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옵니다. 학식도 있어야 하고, 덕망도 있어야 하고, 또 경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바로 어르신 같은 분께서 아버님 곁에 계셔주셔야 합니다. 아버님 곁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탁입니다. 어르신. 마침내 혁명 세력의 제휴는 이루어졌다. 훗날 새 왕조 창건의 이론적인 체계를 제공할 정도전, 그리고 군사적인 힘과 함께 신망을 갖춘 이성계. 1388년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이성계는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신흥 사대부 세력은 고려 말의 최대 과제였던 전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새 왕조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된다. 당시 이방원은 이성계의 무장 세력과 정도전의 신흥 사대부 세력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마침내 1392년 군신의 추대를 받은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조선의 첫 임금 태조로 즉위하게 되니 당시 그의 나이 58세였다. 새 왕조의 창건. 그러나 지조를 목숨같이 여기던 고려 유신들의 반발 또한 거센 것이었다. 임선미, 조의생 등 72명의 고려 유신들은 새 왕조의 동참을 거부하고 광덕산 기슭에 은거하게 된다. 다들 장하십니다. 다시 없는 철계요, 다시 없는 충절 아니오이까? 어찌 이 시성을 가진 자가 고려 왕실의 보위를 이어갈 수가 있겠소? 저들이 작은 도둑을 잡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하겠다고 하더니만 마침내 큰 도둑이 되어 고려 왕조의 어버를 찬탈했을 뿐이요. 지조에 있는 선비는 도둑의 땅에 아니 사는 법. 허면 우리가 모여 살 이곳을 두문동이라 하는 게 어찌하올지. 두문동 선비들. 자신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새 왕조에서도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인재들이었다. 우리가 이 깊은 산 속에 숨어 저리를 지킨다면 곧 우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새 왕조에 대한 무언의 저항은 장차 백성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 내게 덕이 없으며, 정녕 내게 덕이 없으며, 난 이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어요. 학덕 높은 중신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야 어찌 새 왕조의 기틀을 다져버리. 궁극에 가서는 백성들의 동요가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전하, 회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잘 설득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두르시는 것이... 아니 되옵니다. 저들이 충절충절하고 있지만 고려가 썩어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을 때 저들은 뭘 했습니까? 일신의 영달만을 취한 무리들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충절 운운하면서 도성을 떠나다니요,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임금이란 천명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법. 새 왕조의 기틀을 잡으려면 덕으로 다스려야 하네. 지금 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어 민심을 잃네.
이런 판국에 무슨 덕지요이까? 태평성대엔 넓은 아량만이 덕지가 되는 것이오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다소의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아바마마, 저들 70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우매한 백성 7만의 힘은 좋게 될 것이옵니다.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시옵소서.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는고? 대감,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래 주겠나? 저들은 이미 새 왕조의 선비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지요.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방원의 계획은 화공을 가하는 것이었다. 매운 연기로 두문동 선비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 터전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화살한다면 불을 놓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잘못 또한 묻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나와 화살 토록하라! 불을 놓아라! 불을 놓아! 불에 타죽지 않으려면 살 길을 찾아야 마땅하느니라! 앞으로 뛰어나오는 자는 죄를 묻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방원의 의도는 빗나가고 만다. 72명의 두문동 선비들은 회절을 거부한 채 불길 속에서 모두 처참한 최후를 선택했던 것이다. 방언인 안 됩니다. 공들도 아다시피 방언인 성격이 너무 과격해요. 산의 대장보다운 기계도 좋지만은 덕이 없어요, 세자로서는. 하오라, 새로운 왕조 창업에 지대한 공이 있는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심이 도리가 아닐런지요. 공으로 따진다면 단연 정안군이옵니다. 정안군이야말로 군왕의 자질을 갖추신 특출한 인재시옵니다. 압니다. 알아요. 공으로는 방언이가 으뜸이지요. 영특하기라도 방언이가 제일입니다. 방언이라면 용상을 잘 지킬 테지요. 허나 방언인 중몽주를 주사한 장본인이요. 두문동에 불을 지른 아이입니다. 세자의 제목은 합당치가 아니에요. 장차 어떤 백성이 그런 임금을 따르려 하겠소이까? 그러하옵니다. 정안군은 모든 일에 과단성과 용기가 지나친 감이 있어옵니다. 군왕으로서 온화함이 부족합니다. 하오시면 전하의 의의로서는? 의안군 방석이 어떻겠소? 전하, 적재소생의 왕자가 다섯이나 있사옵니다. 의안군께서는 아직 충추미령하시옵고. 밖에 누구 있느냐? 어서 가서 의안군을 들러 이르렸다. 전하, 자칫 잘못하오시면 크나큰 분란이 있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뭐라는 게냐? 어서 예의를 올리지 않고. 의안군 방석은 둘째 부인인 강씨 소생이었다. 쉰 가까운 나이에 얻은 늦둥이라서인지 태조 이성계는 방석을 특별히 총애하고 있었다. 세자 방석. 조선 건국에 가장 공이 컸던 이방원을 비롯 이성계의 첫째 부인인 한씨 소생의 여섯 형들을 모두 제치고 당시 11살이었던 계비 소생의 어린 왕자가 세자에 책봉됐으니 이미 후일의 반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 세자를 보라. 세자는 내 뒤를 이어 이 나라 조선의 대통을 이어갈 막중한 몸. 너희가 세자를 지키고 보필하지 않으면 누가 세자를 바로 섬기리? 난 너희들의 맹세를 받아두고 싶음이니라.
나 또한 세자를 내 몸보다 소중히 하고 있음이니 너희들은 세자 대하기를 날 대하듯 해야 할 것이니라. 명심하겠사옵나이다. 세자는 들으라. 예, 아버마마. 저들이 사사로운 정으로는 세자에게 형이 될 것이나 종사의 일로 보면 곧 너의 신하들이니라. 형들의 충절을 따듯이 맞이해야 할 것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마마. 그리고 증삼봉. 증삼봉은 세자 보도의 직을 맡아주셔야겠소. 세자 보도, 곧 세자의 스승을 말함이었다. 훗날 세자가 즉위하면 임금의 스승으로서 파격의 예우와 권한을 한 몸에 쥐게 되는 자리. 전하, 이 아이를 맡아주시오. 부디 나 어린 세자를 받들어 새 왕조를 이어나갈 왕제로 다듬어 주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영특하신 세자자의 앞날에 무슨 걱정이 있으리까? 당치 않아요! 새 나라를 창업했으면 열 번을 죽고 백 번을 죽어도 창업의 공신들은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데 대감께서는 날 버리고 방석을 취했사옵니다. 그 고울리개를 감싸고 백년의 영화를 누리겠다고요? 이목의 방원제. 신료된 자로서 주상전하의 어의를 받는 것이 도리 아닌가? 주상의 뜻이 아니라 중전의 간교함일 테지요.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국에 적실 자식이 다섯이나 있는데도 첩의 자식으로 세자를 삼아요. 네, 이 자리에서 선언해 두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세자 책봉은 다시 해야 하오이다. 대감께서 나서 주십시오. 마땅히 대감께서 해 주셔야 될 일 아닙니까? 방원이, 의안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주상전하의 어일세. 다시 거론될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이게. 물러가세요. 당장 물러가세요. 이방원은 또 한 차례 좌절을 겪어야 했다. 조선 왕조 개국 공신의 책록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이는 곧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됨을 의미했으니. 뭐하는 짓들이야! 백응렴, 조준, 정도전. 이게 어느 놈의 농간이냔 말이다. 개국 공신을 책록한다면 의당 대감이 1등이어야 옳지라는가. 대감의 이름이 빠지다니 말이 되는 겐가? 대감, 새 왕조의 창업에 대감보다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복을 내시오. 어디로 납시려고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놈이 공신 책록에 먹칠을 했는지 밝혀낼 것이오. 내 기필과 그 경위를 밝혀내고야 말 것이오. 지놈들끼리 나눠 갖겠다는 수작이 아니오. 대감, 고정하세요. 어서 제비를 하라니까! 대감! 자중자애하십시오. 자중자애라니요?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다리 한번 편히 뻗지 못했나요? 헌데 자중자애라니요? 이런 대접을 당했는데도 날더러 자중자애하란 말이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시대가 사람을 소명하여 부리는 것이지요. 대감께서는 분명 하늘의 소명을 받으신 분이옵니다. 허나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부디 혼란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대감.
세왕조의 창건이라는 명제 아래 동지로서 맺어져 왔던 정도전과 이방원, 태조 이성계를 보유하는 양대 기둥이었던 두 인물. 그러나 이방원이 개국의 주역을 결정하는 공신책록과 세자책봉에서 제외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는 반면,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권력의 중추에서 새 왕조의 기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차츰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전도라. 그러하옵니다. 개경은 500년 고려 왕조의 도읍지가 아니옵니까? 왕조는 바뀌었지만은 사람들은 아직 고려 사람이며 개경 사람이옵니다. 마땅히 새 도읍지를 정하고 새 궁궐을 지어 새 왕조의 기틀을 잡아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하면 새 궁궐 터는 어디로 정하면 좋겠소? 1394년 태조는 정도전의 뜻에 따라 고려의 수도 개경을 떠나 한양, 지금의 서울을 국도로 정하게 된다. 정도전은 새 왕조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조선의 청궁과 종묘사직, 그리고 도성을 축조하는 등 한양 문화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다. 정도전은 건국 초기부터 개국 공신들의 연합체라 할 도평의사설을 중심으로 새 왕조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정치, 행정, 재정,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그의 포부와 경륜을 마음껏 펼쳐 새 왕조 조선의 통치 이념에 그 뿌리를 제공하게 된다. 정도전은 유교적 이상 정치를 목표로 치국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제 문감 등을 지어 통치 체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또 불교를 대신할 새 왕조의 이념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불씨 잡변을 저술하기도 했다. 삼봉집에 수록된 이들 일련의 저술 속에서 그가 추구한 것은 바로 재상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다. 세고로 새 나라의 규범이 정해졌음이 아닌가? 경의 학문이 실로 크고 높구려. 이제야 이 나라 조선의 이념과 강령이 이룩됨이 아닌가? 전하, 신은 오직 전하의 성은에 보답드리는 것이옵니다. 부디 이 나라 조선을 동방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정녕 경의 노고를 치하할 도리가 없음이요. 1395년 마침내 새 왕조 조선의 정궁이 완성된다. 조선의 역사가 최초의 큰 획을 긋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전하, 새 대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 짓기를 청하옵니다. 호호, 경복궁이라. 그게 무슨 뜻이오?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불러서 군자의 만년에 빛나는 복을 빈다. 시경하 주야의 연유한 이름이옵니다. 오, 궁궐이라는 것은 임금께서 정사를 하는 곳이요,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입니다. 전하와 자손께서 만년 태평의 업을 누리시옵고 사방의 신민으로 하여금 길이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옵니다. 경복궁이라. 그 참 아름답고 뜻이 담긴 이름이구려. 고맙소, 고맙소. 자.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경복궁의 모든 전각과 문루의 명칭을 짓게 되니, 정전인 근정전은
천하의 일을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편전인 사정전은 임금된 이로서 깊이 생각하고 살피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었다. 이밖에 숭례문, 홍인문, 보신각 등 우리에게 낯익은 서울의 궁궐과 문을 처음 배치하고 이름을 붙인 명실공히 서울의 설계자였다. 어떻게 얻은 나라며 어떻게 얻은 왕조인가?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얻은 새 왕조가 아닌가? 깨. 안 돼. 첩의 자식으로 세자를 삼아. 거울리게 어린아이로 세자를 삼아. 그 어린 나이를 앞세워 새 왕조의 깃들을 잡겠다. 정도전 이리로! 대감 납세사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 저러고만 계십니다. 우선은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자 책봉이 그 지경에 이르렀고, 정도전과 남은이 의양군 방석의 편에 서서 날로 세 돌 더 해가고 있으니 심기가 편하실 리가 없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조정이 온통 정산봉의 손아귀 있질 않습니까? 종실의 위험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군부인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수화를 시켜 은밀한 곳에 무기를 보관하십시오. 머지않아서 긴화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정도전은 그 국왕의 독주를 맡고 재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그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재상급인 판삼사사로서 그 자기 중심의 정치 체제로서 개편해서 권력 집중을 노리게 되는데, 그가 구상한 이러한 그 재상 중심의 정치 제도는 그후 조선 왕조의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도전은 그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으면서, 그리고 그 어린 세자 방석의 사부로서 그를 보유하면서 급진적인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급진적인 개혁은 결국 왕실을 배제시키고 그 군신들을 권력의 핵에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신들이나 왕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갈등은 뒤에 표전 문제에 의한 요동 공벌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표전 문제. 태조 5년 하정사 유순이 명에서 귀국하면서 조정의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정산봉을 잡아들이라니. 쨌든 명나라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명나라 황실에 올린 왕조 표전에 명을 심히 모욕하는 언사가 있다 하여 명의 황실에서는 크게 노하고 있사옵니다. 그 문서를 지어올린 장군인을 잡아올리라는데. 그 표전문은 정산봉이 손수 쓰여 보낸 것이 아닐 터인데. 신도 그리 해명을 하였사옵니다. 하운데 유독 정대감을 지목하여 압송할 것을 요구하오니. 허허, 참 해괴하구려. 아, 감히 저들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연고도 없이 한나라의 대신을 잡아들이라 말라 하는 게? 조선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문사 정도전은 국가의 화군이라. 이게 뭔가 사감이 있는 글귀 아니오? 전하, 혹 저들이 요동공벌의 기미를 눈치챈 것이 아닌지요? 요동공벌에?
우리는 흔히 위화도 회군의 예를 들어서 태조나 정도전을 4대 사상의 표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화도 회군은 고려 말 당시 국내외 정세를 고려한 전략상의 후퇴였을 뿐이고 신생국가 조선의 외교 정책은 어디까지나 굳건한 자주의식의 토대 위에 추구되고 있었습니다. 태조와 정도전은 건국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요동정벌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원명교체기에 힘의 공백지대로 놓인 요동지방을 먼저 탈환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당시 왕자와 종친들이 개인적으로 양성하고 있던 사병을 모두 흡수해서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명나라를 크게 자극하게 되고 결국 명나라는 조선에서 올린 표전문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것을 트집잡아서 요동정벌계획의 주동자인 정도전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국을 자청하는 자들이 한낱 표전문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이까? 날로 우길 승천하는 조선의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사옵니다. 행여 조선이 여동으로 진출할까 두려워 미리 쇠기를 박아두려는 것이옵니다. 하오나, 신흥하는 명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공은 명나라의 세력을 너무 얕보는 것이 아닌지요? 명나라의 세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오. 또한 명나라는 원의 자녀 세력을 정벌 중이어라 요동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일거에 요동을 정벌하는 겁니다. 전하, 이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조선은 영영 속국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요동을 회복하여 대국을 건설해서 다음 때부터는 속국이 받는 그 오욕을 면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머리를 숙일수록 더욱 굴종을 요구하고 마침내 짓밟으려 드는 게 그들의 근성임을 내 이미 알고 있어. 아니되옵니다, 전하. 만일 조선의 전군이 요동으로 건너가서 명에게 패하기라도 한다면 그때 일을 어찌 생각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조선의 전군을 짓밟은 명의 군대는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이 조선 땅을 폐허름 만들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무조건 화친만을 주장하다가는 종래 나라를 송두리째 내주게 되오이다. 공은 계란으로 어찌 바위를 깨려 하시옵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나라의 병력으로 대국을 치는 것은 병법에도 없는 일이오이다. 한 나라를 영위함에 있어 자주력을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믿소. 그리고 국권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내놓아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믿소. 국로는 이미 결정됐소. 요동을 쳐서 오랜 수건이던 고구려 옛 강토를 회복합시다. 표전 문제를 계기로 조선은 마침내 요동 정벌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군비 강화와 군사 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한이 홍삼군 부사 정도전. 그는 뛰어난 성리학자이면서도 병법에도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 건국 초 군의 최고 통수기관이었던 의형삼군부. 그 주도하에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도전은 중국 역대의 병법을 열고 조선의 현실에 맞게 독자적인 진법을 창안하여 군사들을 훈련시키기도 한다. 한편 정도전이 진법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고려 말 이후 거의 사병화되어 있던 군대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려는 목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왕자 종친들이 거느리던 사병들이 정도전의 진법 훈련에 불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왕실의 종친들이 제멋대로 전법 훈련에 불참하고 있어 군령이 서질 않아요. 왕명을 받아 행하는 일을
종친들이 먼저 거역을 하더니. 왕자들뿐 아니라 일부 중신들까지 자기네 군사들을 빼돌리고 있다옵니다. 아무리 종친들이라지만 왕명을 거역했다면은 마땅히 논죄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대감, 어쩌시려고요? 이래가지고서야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병들을 없애야죠. 왕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을 가두어 공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사들이란 나라에서 다스려야지 개개인이 각자 사병을 길렀다가는 나라꼴이 어찌 되겠소? 내 주상께 극력 추청하겠소. 개인에게 소속되지 않은 강력한 군대, 새 왕조의 기강 확립에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개국 초기에는 여러 왕자와 공신들로 하여금 군사를 맡게 하는 것은 가하였사오나 이젠 왕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이 병권의 통제를 혼란시키고 저해할 따름이옵니다. 마땅히 사병을 혁파하시고 새로이 관군을 만들어야 할 때인 줄 아옵니다. 사병을 혁파한다? 하면 무슨 방도라도 있어? 새 왕조가 창업했을 때 전하께서는 왕자 제군들의 공로를 치하하여 절제사에 봉하신 일이 있사옵니다. 그 절제사의 직을 거두어 들이신다면 자연히 시위하는 병사들은 해산이 되옵니다. 그 종친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터인데. 진법 훈련에 불참한 왕자의 사병들을 처벌하는 정도전. 벌책한 놈들! 감히 니놈들이 누굴 믿고 있었습니다! 감히 왕명을 어기고서도 살아남기를 바랬다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사로운 종친의 병사가 아니니라. 엄연한 관군인 것이야. 좌우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진법 훈련에 불참하거나 진도를 익히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정안군 방운을 비롯한 왕자들에게 있어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다. 우리 말에는 정친이나 왕자 중신들에 의해 군사들이 사적으로 통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권의 분립 상태는 새 왕조의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혁파되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건국된 직후 바로 의형상군부를 설치해서 모든 군권을 이에 귀속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병권의 중앙 집중을 위한 조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명에서는 표준 문제를 트집 잡아서 대면 관계가 악화되게 되는데 정도전은 오히려 요동 공보를 명분으로 해서 진법 훈련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왕자나 종친이나 공신들의 사병 통수권이 오히려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법 훈련에 불참한 왕자들은 처벌해야 된다는 논의가 정도전 일파를 중심으로 비등하게 되면서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양 세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대감. 아직은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정도전을 치지 아니하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공신 책록에서도 세자 책봉에서도 밀려났어요. 헌데 사병 혁파라니 지놈들이 무엇이 간데 감히 왕자의 병권을 빼앗겠다는 겁니까?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세자의 동복형이 거느린 시위대는 온전하다질 않습니까? 대감의 수족을 끊겠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무릇 군왕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종사의 권위가 세워지질 않아요. 헌데 저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힘이 있어요. 여기서 병권마저 빼앗기면 더 이상 어디로 물러나라는 겁니까? 신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대감,
기다리세요. 한나라의 왕통을 바로 하는 일입니다. 젊은 혈기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 대감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면 기회는 옵니다. 하윤이 말하던 기회는 의외로 빨리 온다. 태조 이성계가 급작스런 병으로 인해 생사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되고 조정은 그만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전하의 환우 매우 위중하시옵니다. 며칠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전하. 어서 어서 서둘러라. 지체할 시간. 조심하게. 대감께서 모르는 일이야. 자네와 나만 아는 일일세.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이는 일부 불만에 찬 왕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전도전의 비상조치인 셈이었다. 이 무슨 회개한 일이란 말인가? 골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설 생각을 하지 말라니. 대가! 대가, 마님께서 환우 위중하시옵니다. 어서 환자하시지요. 뭐야? 어서 가보시지요. 가자! 아니, 어찌 된 일이오? 제가 시킨 일입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야 대감을 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감! 지금이옵니다. 정도전을 치십시오. 주상께서 이 밤으로 승하하시고 세자가 일단 등극하고 나면은 일은 어려워집니다. 대감, 이 나라 대통령의 흐름을 바로 오십시오. 대감, 서두르세요. 일각도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 저들을 무엇으로 친단 말씀이오? 대감, 이쪽으로.
정도전과 남은 등 불충한 무리들은 도당을 지어 첩의 자식을 세우고 종친을 능멸하였소. 내 진이 그들의 죄를 다스려 처단하였소이다. 나라의 대통은 적자가 이어간 것이 왕통의 근본이오. 마땅히 세자를 폐하고 적실소생을 세자로 옹립해야 할 것이오. 경들은 서둘러 중신들과 의논하시오. 적실소생이라 하오시면 몰라서 묻는가? 이 나라의 적장자는 나의 형님 영안군이 아니신가? 속히 시행하겠사옵니다. 이방원은 우선 명분을 택했다. 비록 영안군 방과에게 세자의 지위를 양보하더라도 중국에는 자신의 집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으리라. 고얀 놈들! 정도전 등은 결당 음모하여 나이 어린 세자를 끼고 여러 왕자들을 해치고 종사를 문란케 하려 하였으니 그 불측함은 헤아릴 수 없음이옵니다. 한때 생사기로를 넘나들었던 태조 이성계. 이제 막 기력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이놈들을! 전하! 제인 방송을 해주소서! 전하! 저놈들을! 아빠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전하, 간합해 주시옵소서. 세자 책봉을 다시 하지 아니하면 더 큰 변란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세자는 저들의 말을 따르라. 아빠마마. 서운히 생각하지 말라. 세자의 자리를 내놓는데 무엇이 해롭겠느냐? 내겐 오히려 편하게 됐느냐? 아빠, 마마, 부디 옥체에 보존하시옵소서.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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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를 파하고 영안군을 세자로 삼을 것이 아사 시행토록 하시오. 와라 이놈들! 세자인 나라 어떻게 이들을 들고 왔단다니까! 와라! 와라 이놈들! 이 손 놓지 못하고! 와라! 손 놓지 못하고! 살려주시오. 아! 대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감께서 세자의 자리에 오르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고요. 하운데 정작 세자의 자리를 형님께 물려주시다니요. 형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세월을 보냈단 말씀입니까? 보혜, 형님에게는 아들이 없질 않소. 하오면... 보혜,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마세요. 내 손으로 세운 이 나라예요.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일도 나라의 천년 대계를 세우는 일도 내 손으로 합니다. 기다리세요. 정안군 이방원, 후일 넷째 형인 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좌의 난마저 평정한 뒤 마침내 1402년 정정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니 바로 조선 제3대 태종이었다.
새롭게 일어난 신흥 국가일수록 그 자체의 역동적인 힘으로 말미암아서 정지에 있기가 어려운 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축 세력들에게는 급격한 전진의 습성이 붙어있게 마련이고 그들의 본질 또한 개혁자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그들 역시 본질적인 혁명가이자 개혁가로서 새 왕조 개창 이후 급속한 전진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유교적 이상정치를 표방했던 반면에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전제로 한 통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시대 속에서 새 왕조 조선의 근간을 마련하려고 했던 두 사람의 목표는 동일했지만 각자가 지향했던 방향은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힘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승자인 이방원은 조선 왕조의 제3대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되지만 패자인 정도전은 죽은 후로도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냉혹한 정치 현실은 이방원과 정도전 둘 중 하나만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